뜨거 뜨거 뜨거. 커피의 진심을 담는다. 커진담 TV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일요일에는 정읍에 있는 동행 카페에서 커피 로스팅 1일 특강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서울에서 3시간을 차를 운전하고 8시간 특강을 진행하고 4시간을 운전하며 돌아오는 강인군이었습니다. 9년 전 암환자였던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체력이 좋아진 듯합니다. 커피의 힐링이 주는 효과인 듯합니다. 이번 1일 특강에서도 보카로 스터기를 이용하여 실습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스팅 원리로 지식을 습득하고 보카로 스터기로 프로파일을 작성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중점으로 교육 진행하였습니다. 강의 때의 영상을 담았으니 끝까지 시청하시면 커피 로스팅 발전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타이머 하나만 주겠습니까? 폰 하나, 제가 하나 할 때 있는데 하나 찾아 드릴 겁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아, 저 그걸로 쓰는데 저기 있네. 빨간 거 설치. 왜?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소리를 안 듣고 하면 여기를 시계 보랴 온도 보랴 이걸 못합니다. 타이머를 봐야 되는데 나는 온도만 집중을 합니다. 스톱워치를 하시고 볼륨을 조금 소리를 이쁜 여성 목소리로 시간인 겁니다. 이게 그리고 넘어간다. 그러니까 팝 울리는 걸 해보면 그럼 이게 이제 입밥 시작한 걸 알 수 있습니다. 5초 안에 딱 터지면은 맨 앞에 게 막. 근데 5초 넘었다. 그럼 그 다음에 터지는 게 눌러는 게 막. 이걸 눌러보면서 아, 이 시간대 팝 터졌구나. 이 기능을 진짜 잘 활용하시면 되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할 게 타이머를 돌려야 되고 그리고 준비되셨죠? 정도만 꼭 체크를 하시고 너무 중요합니다. 쓰는 습관이 들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시작했을 때 공투입하고 나서 8단계 네. 빨간 거 자제 드셨는데 이 7단계 8단계 사이를 갖다가 시꺼먼 거로 네이버를 해보십시오. 소비자님 말을 좀 들어줘. 혼나 없나 보고 청소 정말 자세히 해주셨어요.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씻고 나서 빠지니까 덜크덩. 네. 이 사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랬을 때 생두가 온도를 정확하게 실 수가 있습니다. 요 항상 요 뺀쪽한 데서 그래서 반대쪽. 요거 팁은 저렇게 공개합니다. 해봐야 된다. 그게 언제? 150도부터 100도. 근데 이거를 어떻게 교육받아서 지금 안 받고 이런 지금 이제 100도 올라갔고 아 온도를 지금 이해가 있는 저 멀리 부리서 걸려. 저는 다 못 봤어요. 지금 101도. 자, 나중에 되면은 안 봅니다. 근데 이거는 눈 운동하기 좋아. 진짜, 눈 일부러 눈동자 운동한다는데, 처음에 힘들더라고. 근데 보다 보면은, 와, 이게, 또 각도가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약간 틀어졌어요. 이 정도. 정중앙. 지금 조명이 뒤에 얻어가지고 조명을 켜면 되는데 그래서
저는 보이니까 지금 135도. 아니 괜찮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잘 보입니다. 역시 지금 140도. 어느 정도 경제 열리면 대충만 스쳐도 압니다. 지금은 뭐냐, 저게 150도야, 저 중간에 바늘이 어디야 막 찾느라고 헷갈리죠. 그래서 뭘 하냐, 어떤 걸 이걸 하죠. 또 우와 진짜 잘 보여. 이렇게 우와 150도 투입. 시작 누릅니다. 시계는 타이머는 공간에 한번 더 보여줘야 돼요. 시간은 30초마다 적어집니다. 30초가 지난 거거든요. 티티가 아직까지 45초. 그렇지. 조금 전에는 128초. 8.5단계입니다. 오늘은 8.5단계로 제가 느낀다고 합니다. 55초. 예, 네, 약해 보이니까. 도망가가 지금. 117초. 자, 110도까지 떨어지다가 중요한 겁니다. 110도 넘었으니까 111도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근데 지금 111도예요. 그러니까 느낌이 왜 똑같죠? 저도 그게 신기해. 원래 살짝 올라가야 되는데 크기가 좀더 느끼고 일단 여러가지 영향이 있습니다. 다음 거 볼게요. 이상해. 제가 그 아까 프로파일 보고 왜 안 오르지? 그걸 지금 240초. 말도 안 되지만 안 오르고 있어. 이게 이제 올라가요. 찍기가 다른 건 쭉쭉 올라가는데 이거 너무 높게 올라가서 창문에 115도. 이제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 사이 1분과 그 사이가 1, 2도씩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는 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 원인은 경기 상황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변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변수를 조절해야 돼요. 변수를 통제해야 돼요. 118도. 네, 120도부터 급격히 기화가 일어납니다. 물은 100도부터 끓지만 얘는 120도부터 수증기 같은 거 오기 시작합니다. 3분 50초. 3분 55초. 123도. 3분 5초. 그 살짝 약간 재미가 있는 게 혈액에만 보면 대충 느낌이 오거든요. 하도 저는 많이 오다 보니까 이 지금 현재 연락이 낮아 색깔이죠. 이 적외선의 색깔만 보면 되는데 뭔가 나는 느낌. 그래서 8.5단계로 올린 건데 이거 9단계로 올립니다. 아, 9단계로 지금 그거를 표시해 주면 됩니다. 8점에다가 8.5단계로 했다가 9단계로 올려줬습니다. 그 단계를 잘 표시해야 됩니다. 화력이라고 하죠. 화력에다가 5번에 9단계로 올렸습니다.
37도. 지금도 수증기가 막 피어나죠. 수증기가 이제 여기가 살살. 소리 제가 이게 아니 아무거나 191도 자 온도 올라가는 거 보여드립니다. 아 진짜 다 가리고 있어요. 찍어서 찍겠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건데 이걸 계산을 해야 되는데 12분 조금만 제가 계산할게요. 202도 12분 5초 12분 10초 12분 15초 12분 20초 12분 25초 아 이거 낮을 수 있다. 12분 30초 206도 30초 어, 12분 35초 히베리 12분 36초 17초 18초 2분 30초에 매출합니다. 히베리니까 조금 진행했을 수도 있는데 12분 50초 이게 2분 기별로 2분 20겁니다 12분 55초 왜냐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저의 진짜 정말 육감입니다.